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 일로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아멘. 성경은 구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현 시대적 상황과 인류 역사가 한치의 차고도 없이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역사를 한 성경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려가고 만들어가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근데 말은 하면서도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들림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 자세가 안 되니까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생겨요. 그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 달만 했어도 성경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이야, 정말로 신앙생활은 빨리 완전성을 맞춰놔야 한다. 언제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줄을 빌 수 있어야 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대책 없어.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어떠한 낭패를 가져오느냐? 명예적 낭패냐? 경제적 낭패냐? 사회적 낭패냐? 환경적 낭패냐? 아니라 내 영혼에 닥쳐오는 최악의 경우의 낭패를 어찌 소생할 수 없는, 시간이 전혀 없는 최후의 찬스가 됐다면 그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예, 지금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두려워지도 않아요. 예, 어느 때 그런 두려워하냐? 한국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로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더 가까웠는데.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말해요. 본문을 열어놓고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적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보물 있으면 하늘에 싸두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것이 충만한 부유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사람의 말에 동요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 만약에 윤석준 목사 요새 여러분에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독촉할 필요가 없어요. 다 됐는데 보도록 독촉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네 자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묻고 있어요. 네,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나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앞으로 태어날 사람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숨었느냐 그 말이야. 네가 왜 나를 피했느냐 그 말이야. 너는 나와의 관계가 어쩌서 이 모양으로 됐느냐 그 말이야. 어쩌다 이렇게 저질스럽게 됐느냐 그 말이야.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너를 그토록 창조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은 너는 그러나 나를 배신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다고 나와서 고백하라 이 말이야. 고백하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데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데 여기 동의자가 누가 있어? 여기 동의자가 누가 있어? 전 이 본문에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할 때 무엇이 무너지겠어요? 거룩함이 무너지고 선함이 무너지고 신령함이 무너지고 의로움이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전부가 다 자기들을 위한 바벨탑을 닦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줄도 모르거든.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떤 최후를 맞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성경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넌 망하면 안 돼. 너는 절대 망하면 안 돼. 얼마나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은 자기 목숨을 우리 죄값을 갚는데 대속물로 주기까지, 성령은 내 안에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도 내 영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땅끝까지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별 대답이 없어요. 별 대답이.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뭐 있나 봐. 한번 내놓을 것이 뭐 있는가 한번 가만히 봐. 응? 그냥 교회 온 거? 응? 교회 온 거. 그래도 일주일에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초대는 안 빠지잖아. 자, 나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자랑이야. 당연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것은 내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숨의 본능이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이 본능의 욕구 충족인 나 하나 그거. 응? 어떻든 충족해보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밥 왜 먹냐 그 말이야. 응? 하나님 말씀 왜 듣냐 그 말이야. 내 육신은 밥을 왜 먹으며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왜 듣느냐 그 말이요. 예, 밥은 에너지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에너지가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행동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듣기는 하는데 행동은 왜 안 나? 무너져버려서 얼마나 참혹한가. 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땅이 환해졌다? 자, 그럼 무엇이 보일까? 땅이 환해졌단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의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백일하에 드러났다.
감출 수 없다 이 말이오. 예. 힘센 천사가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응?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의 도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킨 아주 핍박의 곳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금요철에 못 나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조건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못 나왔지만 이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오늘 그를 붙들고 있다면 그게 핍박받은 거예요. 욕먹어서만 핍박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핍박이야. 내 영의 핍박에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내 영이 시간 앞에, 세월 앞에, 현실 앞에, 상황 앞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 명예의 조건, 급한 환경적 조건 때문에 계속 핍박을 받아도 그런 것을 핍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 상황이 그러니 할 수 없지. 앞으로 상황이 좋을 때 잘 오지. 이게 뭐냐. 우리는 내 영이 망하는 일에 인심을 쓰고 변명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인심 못 쓴다 이 말이야. 변명이 아니라 핑계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보세요. 제일 비겁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안 하지요. 상황이 이래서, 처지가 이래서. 오늘은 그래서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오늘 무너진 인간은 내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해요. 우리는 안 무너지려고 여기 온 거야. 무너지려고. 응? 응?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은 응?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다음가는 하나님 다음가는 마귀 사단 귀신의 정체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시작이 바벨론인데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야. 대단하다는 거야. 도전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세상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했습니다. 눈물 팍팍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 성령에 충만한 걸 보면 그 속에 그 많은 죄악과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그냥 눈물과 함께 확 무너지는 것은 이걸 무너뜨릴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게 무너지는 그날 응? 우리는 지금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의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진짜 마귀의 정체가 무너지는 그날 무너지는 그날 네가 마귀와 함께 정체 속에 함께 있다면 너는 마귀와 함께 아주 참여할 것이다. 살아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떤 것도 강력하게 하나님을 도전할 바벨론은 없어야 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가 어디냐? 귀신의 처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있다면 너도 큰성 바벨론이야. 왜 큰성이냐? 귀신이 인간보다 영원히 큰 놈이야. 큰 놈. 응? 귀신이 너를 지배하고 너를 장악하고 온 죄를 다 지키고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교회 가는 것만 가도 좋다 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네 속에 지금 귀신의 처소 바벨론이 들어있다 이 말이오. 이걸 누구만 파괴할 수 있느냐?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만이야. 아멘.
회개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만이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만이 파괴시킬 능력이 있는데 있는데 그런데 내 속에 이런 귀신의 처소가 있는데도 그런 바벨론인 것을 본인이 모른다. 그럼 그 인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나 판단 한번 해봐. 응? 거기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 예. 여러분 속에 시기하게 하는 놈, 고집부리게 하는 놈, 나태게 하는 놈, 게으르게 하는 놈, 욕하게 하는 놈, 불평하게 하는 놈, 불만하게 하는 놈, 음란하게 하는 놈, 아주 교만하게 하는 놈, 오만무순하게 하는 놈, 그 수많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그 안에서 계속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상황대로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해, 자기를 나타낸다 이 말이오. 음란하면 음란한 놈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이오. 이걸 제거하고 파괴할 능력은 무너뜨릴 분은 누구만 있느냐?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더러운 처소라면 응? 그 처소가 무너질 때 어디가 없어? 처소가 무너질 때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다 할 때는 내 속에 어떤 놈이 들어서 이런 죄를 짓게 하느냐,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느냐 찾아서 이건 더러운 영이 모이는 내가 처소가 돼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렇게 시각이 열리는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온 땅이 환해지니까 다 보이더라 그 말이야. 그럼 그때 보였을 때 때가 늦었다면 어떻게 얻는가? 때가 늦었다면 어떻게 얻는가 그 말이야. 어느 분이 유명한 분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 자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으나 그렇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정말로 속죄를 떠나 살면서 몸부림을 쳤으나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 내가 몸부림치며 의롭게 복되게 거룩하게 자비스럽게 살라겠던 그것은 위선이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 왜 겉은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박수를 치고 대단하게 봤지만 속에는 언제든지 누구와 똑같은 죄악이 굴러가고 있었다. 나는 오늘 죽으면 내 영혼은 지옥 갈 것이다. 응? 참혹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귀신의 집구석이 그 성이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이보다 저주스러운 일은 어디겠느냐.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최후의 마귀의 처소를 때려부시고 파괴시켜버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지옥 보내고 마는 어마어마한 최후의 사건이요. 우리는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아니 내가 무슨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내가 장수인가? 네가 만약에 죄를 졌다면 주님이 너를 처소 삼고 집 삼고 제 처소를 삼고 죄를 지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새라는 게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지? 이 귀신이 뭐예요? 그냥 바로 여기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틈만 있으면 들어가. 틈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누구에게로? 우리 생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야. 틈만 있으면 들어와. 들어와서 생각을 더럽게 만들고 영혼을 더럽게 만들고 결국은 귀신의 집구석을 만들어서
마지막 최후에 이것들이 무너지는 그날 내 영혼의 무너짐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판단하고 얼마나 참혹하겠는가. 자, 주님 재림의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굳이 듣질 않아요. 어느 날인가 우리는 백의 하나라도 저 북한이 핵을 던져 어느 날인가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고 목숨이 끝날 날도 될수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마귀 사단 귀신은 당신이 재림의 준비와 죽을 준비가 제일 싫은 거야. 왜? 하지 말아야 데리고 지옥 가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준비와 내 목숨이 끝날 준비를 그날 그날 완료해야 되고 그 시간 그 시간 완료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귀신의 처소가 됐다? 아니라 볼 수 있어? 그럼 벌써 귀신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모일 때 어마어마한 수 없는 죄. 자, 성경의 육체의 소욕은 음행과부터 죄과를 쭉 말해. 그게 다 뭐냐? 더러운 영 귀신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라니까. 죄는 어떤 죄를 짓든지 죄는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게서 그놈의 정체가 드러나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해버리리라. 한마디 무슨 말이야? 내가 피로값 주고 사서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성령이 전상 왔는데 만약에 더럽게 만든다면 내가 멸해버린다. 그럼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전이 멸해버리면 당신 속에 무이들 반대로 무이 건설되겠느냐?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것은 응? 내가 하고 있는 걸 몰라. 응? 하고 있는 걸 보면 몰라. 응? 여러분, 그러니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더러운 영. 응?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좀 더러운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더러운 처소가 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실 수 있으며 어떻게 성령을 모실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나의 인생의 주장자, 심령의 주장자, 영적인 주장자가 마귀 사단 귀신역 사람은 우리는 절대로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는 없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바벨론, 귀신의 처소, 더럽고 가증한 것들 두렵잖아. 두렵지 않냐 이 말이오.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윤 목사님, 제가 윤 목사님 집회 때나 설교 때 가끔 연시중학교를 가보면 성도들을 막 혼내는데 아, 그래서 성도들이 혼나도 교회 옵니까? 내가 언제 혼냈어요? 나는 성도를 혼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했는지 혼낸지도 모릅니까? 나는 성도를 혼낼 자격이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성도를 혼낼 자격이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도 누구도 혼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심판하실 때 최후에 혼내서 지옥 보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라. 야단치고 나무라는 것을 마치 성도들을 책망하고 함부로 보는 걸로 착각하는데 성도들을 그리함이 아니라 성도들 속에 있는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혼나고 야단 맞고 떠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의 수작을 책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놈들의 수작을. 응? 응?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어떻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 목사님은 이렇게 혼내나 모르겠다. 네.
저는 이 궁동성전 짓고 나서 상당히 겸손해졌어요. 예, 여러분 연희동이나 망원동이나 노량진에서는 진짜 무서웠어요. 목사님 옆에 지나갈 때는 기도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 너 기도받으러 들어가자. 너 기도받으러 들어가자. 왜 그럴까? 어떻게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걸 보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너 기도받고 가. 그럼 누가 떠는 겁니까?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떠는 거예요. 이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만든 이 우주 안에 있는 수많은 광 문명의 바벨탑, 하나님을 도전하는 수많은 자기 제일주의 바벨탑,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수많은 큰 무력주의 바벨탑, 교만과 요새는 또 뭐 인권이라 해서 지만대로 수많은 바벨탑. 주님 재림할 때 모조리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질 때, 그때 알면 보려. 우리 잘 들어야 돼. 자, 이것들이 하느니 무슨 짓이냐? 하는 짓이 무슨 짓이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진노의 포도주. 죄를 맛있게 달게. 아주, 유대인들이 여러분, 물이 없잖아요. 중동지역에 물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음료예요. 그리고 정말로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 그들의 음료를.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좋고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고 성적인 세계가 좋고 스마트폰이 좋고 텔레비가 좋고 인터넷이 좋고 여러분들 세상이 좋고 모든 물질 문명이 좋고 거기 딱 갇혀버렸더니 나올 길이 있습니까? 나올 길이 있어. 우리는 내 것이 아니면 생각을 하지 마. 내 것이 아니면. 육신도 내 것이 아니기에 털어놓고 가는 거야. 이 지구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이 있다면 벌써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의 몫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상에 무슨 내 것이 있어요? 근데 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돈의 바벨탑을 쌓고 어마어마한 아성을 가져라. 너는 세상에서 남보다 이러이런 정말로 뛰어난 점이 있으니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네 아성을 쌓아라. 별짓 다 해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조잡스러운 귀신의 속임수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요, 왜 이 귀신 보고 더럽다고 이 더러운 영들에 언제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눈에 만약에 귀신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추우고 어떻게 더럽고 어떻게 추우고 어떻게 냄새나고 어떻게 이걸. 예, 저는 우리 동네에서 폐병으로 생애를 마친 분 봤어요. 근데 폐병으로 생애 마칠 때 폐가 다 썩고 다 몸이 썩어가면서 딱 숨졌는데 사람들이 새끼줄을 띄워놓고 그분이 아플 때 그 집 앞을 못 지나가게 해요. 왜냐? 폐병은 옮는 병이에요. 이게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폐병 있어도 그거 뭐 큰 병 아니면 그 별거 다 아닌데 그때는 폐병이 걸렸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약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떴는데 난 지금도 어렸을 때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 밑에 비닐을 이렇게 대고 위에서 썩어 시체가 썩어서 내려오는 물이 뚝뚝뚝 떨어져 가면서 떨어지는 물이 흩어 이 기울어진 비닐을 타고 땅에 뚝뚝 떨어지면서 상여가 가는 모습. 근데 상여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 수건을 다 이렇게 쫙 흥겨름이 수건을 좀 다 크고 그러고 가는 그 모습을 봐. 그 냄새라는 게 이야 정말로 사람 썩은 냄새보다 더 더러운 건 없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아니 실제 귀신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서 보고 그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더러워서 오죽하면 주님이 더러운 귀신하라.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더러운 짓 한 거야. 다시 죄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상상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 쪽에 귀신이 나타나는 냄새, 노랑 냄새, 노린내 맡아줄 수가 없어. 응? 근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응? 벌써 금세 알잖아요, 벌써. 그놈 속에서 귀신이 막 노린내를 확 푼. 어쩌다가 나라는 인생이 이런 원수 귀신이 모이는 장소가 되느냐, 그 말이요. 장소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음행이라고 하는데, 음행.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가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의 노리게 귀신 사랑하는 님이 그게 음행이야. 그러면 이건 귀신이 아니라 물건인데 그러나 귀신이 사랑하게 해서 사랑하는 귀신 역사라 이 말이오. 음행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응? 기도 안 쳐. 기도 왜 안 컸어? 잘 기도가 싫은 게 귀신 역사예요. 왜?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고. 근데 기도 오면 회개하지. 기도 오면 제사 안 받지. 성령이 충만하지.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이야.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기도는 내가 이런 저런 상관 때문에 못 오는 줄 알고 있지? 아니야. 그렇게 만든 놈이 그 놈이야. 아주 더러운 놈이 진짜. 예. 오늘 또 우리 박한문 안수집사님하고 여기를 지금 걷는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가 시작됐는데 목사님 무릎 밑에 뼈주간 그 돌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한번 꿇은 무릎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돌에 찔려가며 기도하셨는데 아침에 그 다리에서 피가 벌겋게 흘러 살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왜 그럴까요? 그것도 기도를 중단시키는 마귀의 방해라고 봤기 때문에 나는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내 생각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러면 내 믿음. 예.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경상도 부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요. 왜 안 자고 오느냐? 그때는 우리 교회 교육자가 없으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과 함께 올라와요. 근데 기차가 여기는 영등포역이니 내리세요.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기차는 떠났어요. 보니까 신도림역이에요. 신도림역. 내리기를 누구랑 연정이랑 둘이 내려요. 연정, 윤연정이고 나고 둘이 내렸어요. 거기서 단삼산 타고 올라가고 둘이 내렸어요.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영등포 역전에 내린다 내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내리냐? 분명 영등포라고 말했는데 아 다음은 영등포입니다를. 영등포로. 딱 내렸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도 다 꺼져버리고 흙하문이 어디 나갈 곳이 없어요. 나갈 곳이
철도를 막 왔다 갔다 해도 다 담 쌓아놓고 어디도 나갈 데가 없습니다. 나갈 데가 없습니다. 연정아, 어디로 와야 되냐, 도대체. 연정이는 나보다 더 몰라, 또. 어떻게 쓰면 좋은가.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강황리 집사가 나를 태우러 왔을 어디쯤 있나 싶어도 강 집사 어디 있나? 한번 대답 좀 해봐. 세상에 역전 철로에서 왔다 갔다 가면 이 지도가 안 졌으니 이게 보통 문제예요? 왜 그랬느냐? 새벽 기도를 교회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벽 기도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신 일을 제재받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악한 원수가 있다. 반드시. 그리고 결국은 할 수 없지 뭐. 뭐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 이러고 무너진다. 할 수 없는 게 아니오. 그님이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몰아내버려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이건 사정과 형편과 처지로 인정하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야. 안타깝잖아. 그날 강집사가 저 고가고도 꼭대기에서 목사님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길 없어. 길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데 어느 담장이 좀 낮게 생겼길래 뭐 거기다 뭐 하나 갖다라고 연장이 못어 내려서 올려서 그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뛰어내려 와서 그러고 나왔는데 얼마나 거기서 헤맸는지 몰라. 시간은 지금 다급해. 왜 새벽 기도 시간이 다가왔습니까? 다급하다 이 말 이렇게. 지금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나와 주님과 관계, 내 사명과 주님과 관계. 지금 제가 우리 교회요, 기관장들 기도하지 않지요? 부역장들 기도하지 않지요? 안수집사들 기도하지 않지요? 집사들 기도하지 않지요? 이거 어느 날인가 저들에게 무서운 재앙의 날이 옵니다. 우리는 기도만이 미래 올 재앙을 막는 유일한 능력임을 알아라 이 말이야. 재앙이 뭐요? 주님 떠나는 거요. 재앙이 뭐요? 구태유연한 종교인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두려운 줄 모르느냐 그 말이야. 뭐 때문에 왜 두려운 줄 몰라? 판단해 보세요. 여기 윤석전 목사가 안수집사들만큼 신앙생활 못해서 기도합니까? 여기 윤석전 목사가 권사들만큼 신앙생활 못해서 기도해요? 여기 윤석전 목사가 기관장들만큼 신앙생활 못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잘해도 주님처럼 할 수 없으니 사람은 잘하려고 할수록 악한 방해꾼은 끝없이 방해하는데 못 오는 사람의 방해는 이미 방해로 결박받은 사람이니 결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능력은 악한 귀신이 나가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영들이 나가버려야 되는데 기도와 회개와 성령 충만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의가 내 안에 빛으로 비춰줄 때 드디어 불순종하고 잘못 쓴 죄악이 드러나며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새로운 기도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더럽게 세상에 끌려다니며 언제까지 더럽게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언제까지 더럽게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겠는가 판단 한번 해라 그 말이야. 이제 바벨론이 돼버려서 기도하라기도 아니여. 너무 컸어. 무엇이 컸냐? 그 속에 귀신이 컸어. 교만이 컸어. 정욕이 컸어. 그 키우는 힘이 마귀사단 귀신 더러운 영들이야. 그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키우면 키울수록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너는 거기서 못 나와. 마지막 최후에 무너져 도달할 때는 절망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 반짝 차려서 지금 무너뜨리고 나와라 이 말입니다. 원수를 무너뜨리고 언제까지 끌려가는가 판단하면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냐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 참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최후의 끝까지 더 이상 한 발짝도 더 갈 이유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대림에 있다가 가까웠어. 근데 주님이 말하겠어? 내가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솔직히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아요. 더디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야. 네가 회개하고 준비하기를 기다린다. 근데 어째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고 준비된 사람이 내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겉은 교회 나와서 대단한 존재인데 속은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차있더냐, 세속적으로 꽉 차있더냐. 너는 무너져야 할 바벨론이라 이 말이오.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입니다. 회개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오늘 주님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으면 심판 앞에서 무너질 때는 절망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서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기로 작정하고 바벨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 세상에 모든 마귀 사단 귀신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모든 것들을 음행하고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것들과 음행했다는 그놈들이 하는 것이 좋다. 육신은 그게 좋지. 육신은 너무 좋지. 왜?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다는데. 다 준다는데. 돈만 있으면 다 준다는데. 권력만 있으면 다 준다는데. 그래서 권력을 얻으려고 돈을 가지려고 그래서 지배자가 들려오고 손에 무엇인가를 주려고는 육신의 요구가 뭐냐? 바로 이것은 그 더러운 것들과 음행하는 자세, 태도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육의 것들 벗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십자가의 상사점에서 주님을 뵙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인간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천하 만국을 봐라. 얼마나 중간을 부유하고 풍요롭고 대단하냐. 이 정도는 가져야 그래도 사람들이 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느냐. 미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음행하게 합니다. 이 귀신은 네 좋은 세상 줄 테니 나에게 전 한 번만 해. 나는 너의 지배자가 되고 내가 지배하던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하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좋잖아. 세상에 좋아. 이게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그런 음란한 세계라든지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보다 돈을 좋아하고 명예 권세를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아, 당연히 인간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본능인 줄 알지만 그 본능을 만들어서 음행하게 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정말로 죽지 못해 붙어 살게 하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니 요놈을 몰아내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심판으로 무너질 때 네 영혼은 더러운 영과 귀신들과 함께 지옥가 살아야 돼. 우리는 절대 지금 내 영혼을 보살피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보살피. 이대로 놔둘 수 있겠느냐. 자, 여기 땅의 왕들이 그룹을 음행하였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상에서 치부했다. 맞지? 옷 잘 입고 싶지요. 사치하고 싶지요. 좋은 집 살고 싶지요. 좋은 차 타고 싶지요. 그리고 대단하게 몸을 마음껏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지요. 이게 전부 다 귀신이 제공하는 것인데 육안으로 볼 때는 부러우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근음과 음행하는 일이요. 더러운 일임을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치악락 쾌락을 보내라 그 말이요. 보내라 그 말이요. 응? 장사꾼들도 이런 바벨론에서 무너지고야 말 날이 온다. 여러분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돈 버는 것이 신앙생활보다 더 오다면 너는 주님 오시는 날 심판으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 회개로 파산시켜버리고 뿌리째 뽑아서 버려야 된다. 이 원수 같은 님이 감히 네가 나를 미혹하느냐? 그러니까 왜 사치가 좋냐? 음행하게, 영적으로 음행하기 때문에 사치가 왜 돈이 좋으냐? 영적으로 음행하기 때문에 돈이 좋은 거야. 왜 육신의 정욕 욕구가 그렇게도 활발하게 넘쳐나느냐?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찌 세상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는 휘지를 않느냐? 이놈은 끝없이 내 속에서 더러운 짓을 하고 세속적인 짓을 하고 결국은 네가 귀신의 초소임을 답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거든 몰아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고 귀신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죄가 있고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 내가 좋아서 내가 이래서 저래서 예. 자, 돈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돈 버는 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 영혼보다 육체가 더 귀하고 위대하다면 주님이 흘린 피는 내 영혼을 위해 흘렸고 내 영혼을 살리겠다고 피 쏟아서 그 목숨과 대속물로 바꿨는데도 그 영혼은 귀신의 초소를 만들고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들과 더불어 음행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요, 깨끗함과 더러움은 영적인 것과 육의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깨끗하라 이 말이요. 영적으로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재림이 다가왔음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도 왕들도 그리고 수많은 세상을 음행하는 사람들도 다 이게 바벨론이네. 바벨론, 어? 우상의 도시, 음란한 도시, 우상의 나라, 음란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거야. 어? 그런데도 내 속에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용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도 본인이 몰라. 나는 교회만 오면 돼. 아니요. 여러분 속에 세상이 들이고 세속적이 들이고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음행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 속에 귀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 너는 귀신의 처소에서 말씀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의 처소에서 성령의 처소가 되고 가증한 것들의 처소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예수 피의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가 그리 되는가? 그런데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소?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오.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내 백성아. 응? 그냥 내 백성아가 아니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와. 귀신의 처소에서 나와.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나와. 내 백성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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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최후에 회개를 촉구하고 기회를 준다 이 말이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육체와 함께 사라지나 영적인 성공은 영혼과 함께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파도를 재앙들을 받으면 안 돼. 내 백성아 나와. 이게 무슨 소리였어? 한번 물어볼게. 저는 독일 갔는데 독일 사람들이 독일 말하니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도 우리말 하는데 그들도 못 알아듣더라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래. 내 독일 말을 못해서 바보 됐다니까 그러길래. 정말 저 사람도 한국말 못해서 바보요. 예.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언어를 가진 지금 왕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관계를 한때는 내 백성이 됐는데 네가 어쩌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종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죄악적이고 세상적이냐. 이제 끝판왔어. 무너져 빨리 나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빨리 나와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와 너. 그런데 애절한 주님의 빗소리를 들을 사람 누군고 듣고 실천할 사람이 누군고 판단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녁에 마무리 기도로 나갈 때마다 마음이 씁쓸해요. 왜 그러냐? 기도로 나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나? 무엇이 좋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정말로 하기 싫어할까? 왜? 어느 놈에게 붙들려 끌어댕길까? 어떤 음행이 그 안에 영적으로 들어있길래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과 함께 이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오지 않을까? 그거 다 음행은 영적으로 음행한 연구요. 제발 버려. 그거 유익 없어. 그님이 날 데리고 지옥 가는 거야. 원수임을 알아야 돼. 아멘이. 근데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냐?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몰라? 응? 지금 요한계시록 18장은 최후의 통점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으면 안 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핏소리가 하늘에 사무쳤어. 내가 범죄한 죄가 겉으로는 내가 죄인 줄 알지. 내 인격을 총동원해서 이용해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 문명과 과학 문명을 이용해서 나를 미혹해서 그것들을 좋아 미치도록 다른 힘에 음행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정말로 속아서는 안 된다.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요.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당하는 거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도 없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나 한때는 내 백성이었던 너희 거기서 나오라고 마지막 경고한다. 나오너라. 나와. 바벨론은 무너져. 세상은 무너져. 돈도 무너져. 권세도 무너져. 지식도 무너져. 과학도 무너져. 문명도 무너져. 네가 가진 아무것도 다 무너져. 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 왜 무너지는 바벨론에 속해서 죽을 짓을 하니? 빨리 나와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했다는 게 뭐냐? 이제는 이 속에서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불의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는 것.
이 지구의 종말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 생각해봐. 지옥에 갑절을 갚아줘야 지옥의 고통을, 그 행동에 행한 대로 갑절을 갚아주리라. 이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음행과 우상, 탐심과 우상, 세상이 좋은 우상, 사치가 좋은 우상, 돈이 좋은 착한 음행, 봐, 이 세상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다 있어도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그걸 좋아 미치게 사랑하게 만들어 음행을 저질러게 만들고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멋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요, 무서운 책망이 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좋아서 그렇게 음행하며 가늠하겠는가? 언제까지?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나오너라. 내가 정말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심판하기 전까지 빨리 나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과 타는 불못에 던지오니 새색도록 미혹당한 자들, 그가 음행하게 만들고 사치하게 만들고 정말로 권력을 갖게 만들고 세속적으로 만든 이것들이 전부 다 지옥에서 똑같이 영원히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했으니 사랑하는 연세수학교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질러지 말고 불행한 일에 갈 수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라. 주님이 주시는 최후의 통첩의 길을 지우려라. 길을 지우려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 말입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서 정말로 음행한 자입니다. 이게 다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 같으나 사실은 마귀사단 귀신이 좋았습니다. 그런 돌이 다 한 일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지금 나오게 하시옵소서. 내 평생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사랑하다 죽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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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며 이 세상에 악한 마귀에게 당하여 나를 위한 밥을 타면서 바벨론의 종이 되어 무너져가는다 망해져가는다 아버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오늘 주님이 하신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심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내가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저 막연하게 내 세계 가운데 아버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음행과 사치의 악당에 괴란에 도전하며 육신의 수용에 찾아 아버지 무너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나 내 안에 귀신의 처세여 마귀의 처세여 사단 마귀의 처세로 망해져가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의 경고를 들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아버지 바벨론 이것이 무너져갑니다 망해져갑니다. 나는 악이라고 나는 예배드렸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당연한 듯 내가 스스로 이것이 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내가 망해져가면 불행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따라 더러운 세상 육신의 요구에 끌려다녔던 나 내 안에 마귀에 쳐서 귀신의 쳐서로 무너져버린 바벨론을 세웠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나에게 경고하는 주님의 목소리에 회개함으로 나에게 임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게 주신 오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 아버지 물질이 좋아, 돈이 좋아, 세상의 유행이 좋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안에 세상을 쌓았습니까? 내 안에 돈을 사랑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유행과 사람 눈치 보며 아버지 상치와 음행으로 내 안에 쌓은 마귀에 쳐서, 내 안에 쌓은 귀신에 쳐서, 내 안에 쌓은 사단에 쳐서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회개하며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오늘 내가 이 모든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권력이 좋아, 그저 본능에 따라 육체의 정액에 따라 하나님의 도전하며 마귀 사단 귀신의 종으로 타는 나 주님의 끊으신 은혜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그 은혜의 경고보다 그 사랑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 영혼을 망하게 그저 육체를 위하여 내 영혼을 함께하는 나의 모습 주님 내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솟아오르는 내 안에 쌓여가는 바벨론 아버지 육신의 바벨론이여 귀신의 바벨론 주님 내가 오늘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전에 오늘 내가 예수의 피로 오늘 내가 그 피의 십자가의 공로로 바벨론에서 벗어나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못해 이래서 안돼 괜찮겠지 막연하게 한심과 막연한 방정과 막연한 듣도 보지 못하는 신념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연세중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실상은 내 안에 무너질 바벨론으로 아빠 하느님 아버지 앞에 심판의 대상으로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지옥을 만들어 가겠나 심판을 만들어 가는 나의 모습 무너질 성을 쌓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온전하게 나의 성을 쌓고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 바벨로다 나와라 벗어나라 주님의 목소리 들어야 해 깨달아야 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가 상황을 파악해야 돼 귀신에 쳐서 안 돼 마귀에 쳐서 안 돼 사단에 쳐서 안 돼 우리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스스로 망해져가는 바벨론의 종이 되어 아버지 내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까?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이런 주님의 음성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주님의 스케줄보다 세상 스케줄 욕심에 소용에 따라 어쩔 수 없도 안 된다는 핑계와 인본주의 상황주의 압류와로 내가 주님의 나라를 빼앗았나 주님의 나라에서 벗어났나 어디 심판이 말 바벨론을 세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신 기회 회개의 기회 주님이 오시라를 준비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주님의 애절한 목소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며 내 아들은 죽어도 나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애절한 목소리 성령을 보내셔서 시간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내가 너를 책임지게 기도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스케줄만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무너질 바벨론에 더 이상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예수의 피로 내 안에서 싹 몰아내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애절한 심정으로 나보다 애절하게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에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무너질 심판에 대해서 이 무너질 바벨론에게 종속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의 자식이 되어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지 않는 나의 모습,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 할 수 없다 이렇다 바쁘게 세상 가운데 속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괜찮다는 아니라므로 나를 속이나 사단마귀 죄계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는, 돈 때문에 못한다는, 세상 사랑하면서 산이라고 스스로 속여서 나를 엉덩이에 만들어 나를 주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나를 속이고 시험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 이 가증한 사단의 계획에 속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여, 내 안에 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셨으니 주님의 심판 아래 무너진 바벨론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피로 이 사단마귀 계계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만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통한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기도하여 내 마음을 지켜, 내 심장을 지켜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은 스케줄에 주님의 뜻 이뤄가며 주님 나라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금 시대는 최후 종말론적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저 이북의 핵무기는 어느 날 터져서 내 머리에서 내 육체를 해소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재림을 당장에 기다리는 준비가 돼 있게 하시고 내 목숨이 끝나도 어느 순간이든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준비가 확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좋아해서 음행하였나이다. 주여, 난 세상이 좋아서 사치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전도도 못했습니다. 주여, 주님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죄에서 나오라. 우리가 참으로 이번 주일날 전도, 내 백성아 죄에서 나오라 끌어내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예수 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음행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늠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농락당한 자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거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 싸우니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주가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끝까지 악하게 음행하게 만들고 사치양락으로 끌고 가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원수 같은 놈이야. 지금 떠나가야 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주님이 나가라고 말했으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속에 있는 원수 같은 바벨론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귀신의 집구석을 만들지 말게 하옵시고, 더러운 용들이 모이는 처소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가증한 새들이 왕래하는 가증한 집을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예수의 피의 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들림받게 하시고, 내 영혼이 떠날지라도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귀신,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귀신, 전도 못하게 하는 귀신, 세속적이고 청육적이게 만든 귀신, 너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바벨론의 귀신의 집은 무너집니다. 싹 무너지게 하옵소서. 흔적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종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종을 신령하게 하옵소서. 종의 속에 거룩한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언제나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이면서 양육할 수 있는 거룩한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일만 가지 세상 것들 속에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을 뺏겼다면 그걸 제우하님이 귀신 가증한 영이니 나는 그름과 음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녁에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안에 바벨론은 파산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거룩함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